안녕하세요. 패션에서 은들입니다. 오늘은 4만원짜리 4만원의 바지를 파는데 인건비가 비싸기로 유명한 한국에서 생산해서 파는데 그리고 무신사 29cm처럼 수수료를 내야 되는 제휴몰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남는 게 있는지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컨텐츠는 슬릭앤이지의 제작 의뢰를 받아서 제작된 광고 영상입니다. 근데 좀 이상하지 않나요? 대부분 이 가격대의 옷을 만들어서 파는 브랜드들은 남는 게 하나도 없다고 하거나 아니면 사장이 미쳤어요 이런 식으로 광고를 하는데 말이죠. 근데 제 생각에서 남는 게 하나도 없는데 옷을 판다, 그거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장님이 착한 것도 아니고 사장님이 소비자들을 너무 생각해서 그런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판단 미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옷을 팔아서 남지 않는 경우가 있죠. 우선 원가 측정을 잘못했어. 원가가 너무 비싸게 나와서 팔면 팔수록 손해야. 뭐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는 수량 예측에 실패한 거죠. 생각보다 너무 많은 재고가 예상되고 그로 인해 막심한 손해가 예상될 때 할인을 많이 해서 손해가 있더라도 재고를 빨리 소진시키려고 하는 거죠. 눈물을 머금고. 아울렛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우리는 이거를 판단 미스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구조 자체를 남는 게 없이 짜서 옷을 판다? 그거는 슬릭앤이지는 저한테 MD로서 우리 브랜드가 어떻게 이 가격에 이 퀄리티의 옷을 파는데도 건실하게 브랜드가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럼으로써 슬릭앤이지에 대한 의심의 눈초리를 좀 없애고 브랜드의 스마트한 이미지를 좀 가져가고 싶다고 합니다. 우리 무결 대표님 참 영리하지 않나요? 참 여우예요. 그죠? 브랜드가 수익을 내는데 중요한 지표가 몇 가지 있습니다. 물론 모든 지표를 오늘 영상에서 다 다룰 수는 없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다룰 지표로는 일단 원가율, 판매율, 할인율, 그리고 이거를 지표라고 부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판관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원가율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브랜드가 수익을 낼 수 있는 원가율을 지키는 것은 진짜 중요합니다. 원가율 1%가 오르고 내리느냐에 따라서 브랜드의 수익이 진짜 크게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또 단순히 원가율을 지키는 거는 또 그렇게 큰 의미가 없어요. 중요한 거는 브랜드가 지향하는 품질을 지키면서 그 원가율을 지키는 겁니다. 왜냐면 원가가 X 플러스 5천원인 제품보다 X 마이너스 5천원인 제품이 더 좋을 경우도 있어요. 브랜드의 품질을 결정짓는 거는 단순히 단가가 아니고 소싱력입니다. 브랜드가 같은 원단을 사더라도 어떤 업체에서 얼마에 어떻게 가져오느냐가 중요한 거고, 같은 공임비를 지불하더라도 브랜드가 좋은 퍼포먼스를 내는 업체를 얼마나 알고 있는지, 해당 스타일, 해당 품목을 더 잘 만드는 업체를 얼마나 알고 있는지가 중요하고요. 어떻게 소통하는지, 그리고 또 얼마나 자주 커뮤니케이션 하는지가 옷의 품질을 자주 유지합니다. 그리고 슬릭앤이지의 디렉터는 이 가격대에서 소싱력이 굉장히 좋기로 유명한 분이에요. 제가 이거를 한두 명한테 들은 게 아니고 되게 많은 사람한테 들었거든요. 그분이 이 가격대 업체도 정말 많이 알고 있고 그 업체와 어떻게 소통하는지도 되게 잘 알고 있는 분이고, 또한 원단 이런 거 같은 거 갖고 오는 것도 되게 도 같은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뭐 이렇게 말로만 설명하면 입증이 안 될 수도 있지만 이분의 이런 소싱력이 입증된 게 바로 저는 로키 팬츠라고 생각합니다. 로키 팬츠가 단순히 싸기만 했다면 이렇게 오랜 시간 꾸준히 사랑받지는 못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슬릭앤이지는 이러한 소싱력을 바탕으로 원가율을 지키면서 본인들이 추구하는 품질의 옷을 오랜 기간 내온 겁니다. 합리적인 가격의 브랜드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지표는 바로 판매율입니다. 한국 시장에서 받을 수 있는 가격은 좀 마지노선이 있어요. 티셔츠는 4만원, 뭐 모자는 3만원 이렇게. 그리고 한국에서 생산을 하면 낮출 수 있는 원가의 하한선도 명확히 존재를 합니다. 그러니까 판매 한 개당 남을 수 있는 수익이 적은 거죠. 그래서 최대한 많이 팔아야 되고 재고도 최대한 적게 남겨야지 손해를 보지 않으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겁니다. 재고에 대한 설명은 제가 예전 영상에도 찍어놨으니까 그걸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판매율을 위해 슬릭앤이지는 일단 시즌 구성을 하지 않습니다. 즉 시즌 컨셉을 위해서 보여주는 옷들을 만들지 않는 거죠. 물론 시즌 구성을 해야 되고 컬렉션을 해야 되는 브랜드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슬릭앤이지는 자신들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냉정하게 생각하고 소비자들이 자신들의 브랜드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객관적으로 평가해서 그러한 브랜드 운영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상품을 공급자의 입장이 아니고 소비자의 입장에서 생각해서 그들이 원하는 것만 만들어서 판매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타일을 압축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소싱도 좀 더 집중을 하고 인력도 압축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신상품에 한해서는 섣불리 수량 예측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초도 수량을 최소한으로 해서 진행을 하고 판매 반응을 보고 리오더로서 물량 대응을 하려고 합니다. 물론 이거는 국내 생산과 빠른 소싱력이 뒷받침됐을 때 가능한 플레이입니다. 이렇게 판매가 지속되고 데이터가 쌓이면 이거를 스테디셀러 아이템, 즉 캐리오버 아이템으로 해서 시즌과 상관없이 계속 이 아이템들을 진행을 하는 거죠. 이것 또한 시즌에 얽매이지 않는 스마트한 행보이고, 슬릭앤이지는 이러한 방법으로 높은 판매율로 브랜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타이트하고 스마트한 물량 운영으로서 슬릭앤이지는 예전보다 할인을 과다하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재고가 많이 남지 않으니까 굳이 손해를 보면서 할인을 과다하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당연히 할인을 많이 하지 않는 것은 브랜드 입장에서는 도움이 될 수밖에 없죠. 안정적인 물량 운영을 통한 할인율 조정 역시 슬릭앤이지가 스마트하게 브랜드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룰 거는 판관비, 판매 관리 비용입니다. 특히 제품 촬영과 화보 촬영에 드는 비용을 무결 대표는 본인과 어데케이드의 스태프들을 활용해서 이를 획기적으로 확 줄였습니다. 이 제품 촬영과 화보 촬영에 드는 비용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많이 나갑니다. 뭐 슈팅비, 장소비, 서양 모델비, 에이전시비 뭐 이런 거 다 하면 진짜 큰 비용이거든요. 근데 무결 대표는 약간 힘을 빼고 어데케이드의 스태프들이 각자 캐릭터도 강하고 스펙들도 다양하니까 이들을 이용해서 이 컨텐츠를 제공하고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오히려 슬릭앤이지 고객들한테는 그렇게 하는 컨텐츠가 더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일단 서양 모델보다는 어데케이드 스태프들의 착용 사진이 좀 더 현실적이고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무결 대표님은 또 본인이 갖고 있는 유튜브 채널도 적극 활용해서 슬릭앤이지의 홍보비 또한 좀 획기적으로 줄이고 있죠. 정말 스마트한 행보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슬릭앤이지가 스마트하게 브랜드를 운영했는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같은 가격에 같은 퀄리티의 제품이라면 스마트한 브랜드에서 구매를 하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그렇지 못해서 판단 미스를 하는 브랜드에서 구매를 하고 싶으신가요? 선택은 여러분들에게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